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워낙 국민 약골이라고 너무 소문이 나 있으니까 네. 아버님은 제가 싫은 거예요. 어머. 아하. 저기 뭐 남자 고시를 하겠나. 아. 게다가 뭐 이렇게 온천 같이 목욕탕을 하세요. 네. 네. 만나자마자 저를 목욕탕을 데려가셨어요. 아. 야. 진짜 여기부터 쫙 벗겨놓고. 뭐 말하지 않아도 검사 비슷한 걸 아시는 눈빛이에요. 아이고. 아, 이게. 이겨냈죠, 제가. 어. 그리고. 당당하게? 그럼요. 예. 네. 또 의외로 제가. 정말 모든 게 나보다 의외로 부끄럽지 않았지. 야, 정말 의외다. 네네. 예. 어쨌거나, 혼란 먹고 있는데 손님들 왔는데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사인을 약 20분 진행을 했거든요. 예. 두 번 이제 통과했어요. 마지막 관문이. 그 사우나라 그러나요? 네, 네. 사우나. 사우나 거기를 싹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네. 체력 테스트죠. 그분은 평생을 목욕탕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치질 않아요. 저는 그런데 들어가면 3분이면은 기절하기 직전이 오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머. 옆에서 싹 하면서 그 눈빛 있잖아요. 아, 이 약한 자식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제가 그걸 이겨냈잖아요. 20분 넘게 끝까지 먼저 나가지 않고 아하. 결국은 아버님이 숨을 헐떡이시면 먼저 나가고 네네. 제가 그 뒤를 딱 나와서 이거 진짜인데 근데 예, 쓰러졌어요. 제가 사실은 쓰러졌어요.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머. 바로 화장실로 가서 네네. 약 5분간 구토와 함께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. 아, 저 쓰러졌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몰라요.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일을 거친 거라고 어머. 생각을 하고 네네. 이러한 어떤 모든 이 모진 시련을 네. 정말 결혼이 100% 결정이 됐을 때부터 하는 게 낫지. 아. 갈 때마다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요, 오늘.